안녕하세요. 파밀리의 승마장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승마 팁, 좌속보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좌속보는 승마의 기본적인 걸음이지만 올바른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술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좌속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파밀리의 승마장의 특별한 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좌속보의 기본 이해하기입니다. 좌속보는 말이 두 다리를 교차하면서 걷는 형태로 네 발이 모두 교차로 땅을 딛는 것이 특징입니다. 좌속보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초보자들이 연습하기에 적합하지만 리듬감을 맞추고 말과의 호흡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좌속보의 가장 큰 특징은 상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면서도 말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선 좌속보의 리듬과 움직임에 익숙해지기 위해 기본적인 걷기와 보행 패턴을 파악해 보세요. 두 번째, 올바른 좌속보 자세 잡기입니다. 좌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시선은 항상 앞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편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팔은 말의 움직임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여야 해요. 너무 긴장한 상태로 고정되면 말의 리듬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부드러운 느낌을 유지하세요. 다리는 말의 배를 가볍게 감싸되 발목은 너무 조이지 말고 부드럽게 움직임에 맞춰주세요. 세 번째, 좌속보 시작하기, 신호 주기와 말과의 소통입니다. 좌속보를 시작할 때는 먼저 기본 걸음에서 천천히 좌속보로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말에게 좌속보 신호를 줄 때는 엉덩이로 살짝 밀어내며 체중을 말의 중심에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로는 말의 옆구리를 가볍게 눌러 말에게 속도를 올리자는 신호를 주세요. 이때 곧비를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말의 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손을 부드럽게 유지해주세요. 네 번째, 좌속보 중 자주 하는 실수와 교정 방법입니다. 좌속보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말의 리듬을 따라가지 못하고 몸이 뻣뻣하게 경직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이 말 위에서 위아래로 너무 많이 튕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엉덩이와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여야 해요. 또 다른 실수는 발목과 무릎에 너무 힘을 주어 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건데요. 항상 발목과 무릎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말의 리듬에 따라가도록 신경 써주세요. 다섯 번째, 호흡을 통해 말과 교감하기입니다. 말은 우리의 호흡과 긴장감을 잘 느낄 수 있는 예민한 동물이에요. 좌속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좌속보 중에는 일정한 리듬으로 호흡을 유지하세요. 호흡이 불규칙해지면 몸도 경직되고 말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좌속보 중에는 깊고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 효과적인 좌속보 훈련 팁입니다. 좌속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해요. 파밀리의 승마장에서는 좌속보 훈련을 위한 다양한 코스를 준비해 두었어요. 우선 처음에는 짧은 거리에서 시작해 좌속보 연습을 하다가 점점 거리를 늘려보세요. 또한 마장 안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좌속보를 할 때 코너와 직선 구간에서 각각 말의 속도와 균형을 조절해 보세요. 훈련이 끝난 후에는 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가벼운 산책을 함께 하면서 교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마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말과의 신뢰와 교감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파밀리의 승마장에서 여러분의 좌속보 실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